안녕하세요, 철욱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난들 언박싱 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하얀 꽃 이 난은 유키예요. 이름은 유키고요. 향이 아주 상큼하게 진하게 나는 난인데 카톨레아 종인데요. 이렇게 줄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꽃은 핀지가 조금 됐습니다. 꽃은 질려고 하고 있어요. 유키가 구하기 잘 없어요. 구하기가 잘 힘들어요. 저번에 한 두 개씩 있어서 데려왔는데 이번에는 밖에 2개가 4개 데려왔나? 유키가 26,000원입니다. 저번에는 이렇게 해도 3만원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꽃이 질려해서 그런지 약간 싸게 들어왔어요. 26,000원이에요. 유키 그리고 스타 루비. 루비 같이 생겼죠, 꽃이. 색감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스타 루비인데요. 꽃대는 다두 개씩 올라오고 있고 세개 데려왔어요. 이렇게 밥은 많죠? 예, 괜찮아요. 줄기도 괜찮고 촉도 많고요. 꽃대는 다두 개씩이고요. 세개 데려왔는데 여기 얘도 꽃대는 2개 이렇게 여기 있겠고요. 꽃이 되게 크고 예뻐요. 꽃이 좀 크죠? 스타루비 35,000원이에요. 밥이 좀 많아서 그런지 35,000원이고. 잎은 아주 초록초록하니 예뻐요. 그리고 여기 색다른 무늬종 있죠? 제가 앞으로 당길게요. 무늬, 얘는 하나만 있어서 두개 있는데 하나는 비매품이래요. 그래서 얘만 겨우 데려왔는데, 잎이 너무 예쁘죠? 색감이 무늬종이라, 오돈토 무늬종이에요, 오돈토. 오돈토 무늬종인데, 얘는 금액이 좀 있어요. 무늬종이라서 12만원입니다. 12만원. 이렇게. 잎도 길고 좀 넓으면서 무늬종이. 멀리서 볼게요. 꽃 색깔은, 농장 사장님도 몇년 키웠는데 꽃 색깔은 못 봤답니다. 저도 그래서 확실하게 물어보고 왔는데 그렇게 대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돈토 무늬종 12만원입니다. 척수는 3개인데 아주 튼실하니 이게 촉이 하나 나오면 금액이 더 나갈 것 같아요. 예쁘죠? 그리고 여기 히비기 다시 또더 데려왔거든요. 한판 데려왔는데 꽃이 지금 한창 나오고 있어요. 여름 내내 계속 꽃이 나오거든요. 꽃 너무 예쁘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잎이 가려서 그런데 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25,000짜리는 밥도 많고 꽃도 많고 이렇게 25,000원 히비기가. 그리고 여기 13,000짜리는 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틀려요. 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그만하고 얘는 좀 커요. 그리고 밥도 틀려요. 밥도 얘두배 넘게 두배 반이 돼요. 얘는 13,000원이고요. 작죠? 얘는 크고요. 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25,000짜리는. 그리고 여기 장판두란이라고 파피어 3개 데려와서 한 개는 나갔어요. 7만원짜리는 나가고요. 이렇게 자구는 많아요. 잎도 아주 초록색으로 초록초록한데 꽃이 이렇게 색감이 방울에는 자주색이 살짝 있는데 장판두란이래요. 여기 분에 심어진
이해하고 세개 내려왔었는데 한 개는 바로 나가고요. 예. 저기 이렇게 많죠? 척수가. 얘는 꽃대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55,000원이에요. 55,000원이고 얘는 꽃대가 이렇게 두 개. 여기 분에 심어져서 얘는 꽃대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꽃대는 하나인데 꽃이 두 개예요. 꽃이 두 개인데 대는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지금 몽우리져서 아직 피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얘는 거의 폈어요. 이렇게 폈는데 조금 멋스럽죠? 이름이 장판 두란이라고 파표예요. 55,000원이고요. 얘는 이렇게 분하고 같이 얘가 7만 원에 들어왔는데, 멀리서 볼까요? 7만 원에 들어왔는데, 분이 무겁고, 엄청 무거워요. 깨질까봐 분째로는 못 보내고. 뽑아서 얘도 5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구는, 촉은 3개인데, 얘는 촉은 더 많거든요. 더 많은데 꽃대는 하나고, 꽃이 하나고, 얘는 꽃이 두 개, 피지 않은 두 개고, 이렇게 해서, 얘도 55,000원에 뽑아서 55,000원에 드리고요. 얘도 55,000원입니다. 파표. 이렇게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 원더랜드라고 꽃이. 꽃대가 아주 길어요. 꽃대가 다두 개씩. 밥이 너무 많아서 넘치려고 해요, 이렇게. 엄청 많아서 터지려고 하는데요. 엄청 많죠? 이렇게 막 터지려고 하는데, 꽃대가 두 개씩이고, 꽃이 피면 되게 멋스러워요. 원더랜드라고. 아이보리색으로 꽃이 피는데, 꽃대 두 개씩 다 나와 있고요. 꽃대 두 개씩, 이렇게. 얘도 두 개. 세개 데려왔어요. 너무 크고, 꽃은 예쁜데 너무 커서 세개 데려왔는데 얘는 밥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3만원 들어왔습니다. 3만원 3만원이고요. 두개 3만원이고 얘는 오다가 꽃대가 하나 바로 실으면서 부러졌어요. 이렇게 부러져서 얘는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원더랜드 하나는 25,000원, 꽃대 부러진 거 25,000원이고요. 얘는 3만원 해드릴게요. 밥은 넘칩니다. 근데 긴 분에, 이렇게 긴 분에 가까이. 아주 멋스럽게 꽃이 핍니다. 원더랜드가. 그리고 옐로킹도 내려왔는데 꽃 물고 있어요. 이렇게 꽃을 물고 있어요. 옐로킹은 3만원 옐로킹 3만원이고요 적도 괜찮아요. 이렇게 옐로킹 3만원 몇개 있어서 데려왔습니다. 옐로킹은 노란 꽃이 크게 피죠. 진짜 예뻐요. 노란 꽃이 크게 피면서 빨간 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비프리나리 하고요. 아마미도 다시 또 왔는데요. 꽃이 좀 있습니다. 아마미. 아마미는 3만원이고, 아, 여기. 사리베이비. 꽃대가 너무 잘 나와서 몇개 데려왔는데. 사리베이비가 25,000원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자구도 아주 건강하고요. 꽃대가 이렇게 아주 길게 피지는 않았고요. 사리 베이비 꽃대 너무 길어서 정말 이게 택배 잘 싸야겠어요. 25,000원입니다. 사리 베이비 몇 개만 데려왔어요. 사리 베이비. 그리고 얘도 옐로킹이네. 옐로킹 꽃대 물고 있고요. 다 나오고 있네. 꽃대가 물고 나오고 있어요. 꽃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서. 이렇게 꽃이 여기도 볼록하게 들어있어요. 꽃이.
노도사. 노도사가 얘는 지난번에 제가 데리고 있던 애고요. 노도사. 밥이 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갔는데 노도사 꽃이 이래요. 아주 커요. 이 노도사는 원래 작은 것보다 더큰 거, 큰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꽃이 커요, 아주. 이렇게 여기서 보면 꽃이 엄청 커요. 보이시죠? 근데 얘들은 밤에 향이 나죠. 이렇게 하얀 꽃들은 보통. 근데 노도사가 얘가 52,000원에 들어왔어요. 52,000원. 이게 굴피에 꽃 있는 애는 꽃 없는 얘보다 촉수는 조금 작은데 얘는 꽃은 없고요. 52,000원이고요. 노도사. 얘는 꽃이 있어서 근데 꽃이 있어도 뿌리는 아주 왕성합니다. 52,000원이에요. 오래 키웠나 봐요. 이렇게 해서 농장에서 노도사 52,000원이고 얘도 똑같이 52,000원입니다. 밥은 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키우던 난이 키우던 노도사가.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있어요. 노도사. 노도사 제가 데려왔거든요. 52,000원 굴피. 이거. 그리고 새로 누아가 다시 왔습니다. 새로 누아가 다시 또 있어서 데려왔거든요. 새로 누아 나중에 보시고요. 아, 여기 라라송 토분에 라라송 얘랑 라라송 두개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촉수는 이렇게요. 꽃은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핀지좀 됐어요. 26,000원이고요. 라라송 이게 플라스틱 분에는 26,000원이고 토분 얘는 촉이 지금 새촉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촉이 3개, 4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는데 안 보이시나? 여기도 나오고 있고 뒤에 또 손이 안 돌아가요. 뒤에도 여기도 새촉이 나와서 이렇게 자랐어요. 여기 자랐고 새촉이 3개, 4개 나와서 자랐는데 얘는 52,000원이고요. 토분 라라송 꽃은 요런 색입니다. 얘는 26,000원이고요. 그리고 NC 종류가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지금 데려왔는데 얘는 여기 NC 아라타 교배종이라고 적혔죠. 밥이 엄청 많아요. 꽉 찼어요. 분에 꽉 찼는데 얘는 36,000원입니다. NC 교배종이라고 꽃대는 다한 개씩 나왔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NC 아라타 36,000원이고요. 그리고 얘는 NC 클리어 흰색입니다. NC 아라타는 이게 약간 자주색 같은데, NC 코디게라고 하는데 코디게라가 대부분 보라색인데 얘는 흰색이랍니다. 농장 사장님이 그랬어요. 흰색이래요. 그리고 요 작은 분에 이렇게 새촉 나오고 있죠. 작은 분에 이렇게 된 NC는 36,000원이고요. 요두개 앞에 두개 저쪽에도 있는데 36,000원이고 요 뒤에 조금 큰 분에 자구가 더 많아요. 얘는 4만원입니다. NC 클리어 조금 큰 거는 4만원 NC 코디게라인데 흰색이랍니다. 흰색이고요. NC 클리어 작은 분 36,000원 뒤에 건 4만원이고요. NC 아라타 36,000원입니다. 꽃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토분 NC 코디게라 토분인데요. 9만원입니다. 흰색이래요. 얘도 꽃이 흰색이라고.
두개 데려왔습니다. 얘하고 여기 하나 있어요. 흰색이라고 합니다. 구마는 토분에 심어진 엔씨는 9만 원이고요. 이끼가 엄청 오래 키워서 이끼가 멋지죠? 엔씨가 세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36,000원, 4만 원, 9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왕이랑 홍매스 콕도 있고요. 조일전. 조일전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금액이 있어서 방 갈르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옐로우돌도 들어왔고요. 밖에 지금 제가 비가 온다고 안에 지금 많이 들여놓고 밖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옐로킹이랑 샤리베이비랑 여기 많이 나오고 있죠? 히비키 꽃이 지금 엄청 나오고 있어요. 엄청 나오고 있는데 예쁘죠? 얘는 25,000짜리고요. 잎이 가려서 지금 비올레에서 제가 밖에 안에 들여놨는데 13,000짜리는 여기 있고요. 13,000짜리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코스타리센시스 꽃 너무 잘 피고 있어요. 꽃대 엄청 나오고 있어요. 하나에 다섯 여섯 개씩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코스타리센시스 네개 남았고요. 엔시클리어도 여기도 있네요. 제가 갖고 와서 얘도 특이한 거 하나 제가 데려왔는데 보여드릴까요? 꽃이 자잘하게 피었죠. 메이실리움이라고. 얘가 비싸게 들어왔는데 금액은 지금 모르겠어요. 잎이 여기 세 가지 꽃이 핀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그러셨는데 잎도 예쁘죠? 좀 특이한 난이 한개 있어서 데려왔는데 메이실리움이라고. 다음에 문자 주시면 제가 좀 찾아봐야겠어요. 봐야겠어요. 봐야 됩니다. 장부를 봐야 되네요. 지금 얘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노도사 꽃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금액은 같습니다. 52,000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원더랜드랑 원더랜드 꽃대 이래 있죠. 그리고 오늘 자제 어돈토 무늬종이고요. 얘는 비싸죠. 이렇게 스타로비 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키랑요, 유키하고 이비키 꽃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오늘 자재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태 이번에 12,000원에 들어왔, 저번에 13,000원에 들어왔는데 농장마다 조금 달라 1,000원 차이가 납니다. 12,000원에 드립니다. 수태 이렇게 생겼어요. 150g이고요, 12,000원이고. 톱은 지난번에 하고 똑같이 얘는 조금 큰 거는 9,000원이고 작은 거는 7,0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길이도 약간 차이 나요. 이렇게 길이도 이렇게 차이 나고요. 나무분은 요번에 9,000원에 들어왔어요. 나무분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이게 칸이 하나 더 있는지. 나무분 9,000원이고요. 여기 바크는 이게 숙성돼서 다 해가 나온 거라고 제가 데리고 있는 바크인데 2,000원씩입니다. 한 봉지 2,000원이에요. 바크 저는 이거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하이드로볼이 하나 남아서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하이드로볼.
씻어서 심으면 됩니다. 난 잘잘해요. 아주 잘잘합니다. 하이드로볼 12,000원에 하나 있는데 데려가세요. 무거워서 하이드로볼은 잘안 데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자재랑 이 철망 다 있습니다. 자재랑 얘들 영상 담아봤습니다. 여기 장판 두란이라고 이름도 특이하죠. 파피오 두개 있습니다. 55,000원씩 데려가세요. 감사합니다. 짠.